얘봐, 이를 왜 이렇게 안 닦아? 나 진짜 안 닦아. 이 부풀어 오른 거야? 어. 아, 얘봐. 아. 안 보여? 이거 크게 이거 열어봐. 엄마야, 씨, 몸이 부풀어 올랐네. 아따. 야, 니 준영아, 니 장난 아니다. 엄마야. 알겠어. 아이고, 큰일 났네. 야, 집 갈지. 어땠어? 뭐가? 어? 안 아파? 마취했어? 처음에 좀 따가웠지? 이거 다들 찍고 원장님께 설명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설명해 주실 게 있다고 하셔서. 아, 알겠습니다. 아까 충치 있다는 데가 어디였어요? 오늘 출연한다고? 거기고 또 다른 데 다음에? 오늘은 예. 네. 어, 미술하고 있네요. 예뻐. 잘 나왔다. 뭔 촬영을 했네. 어린이 브루 펜시럽이야. 아니 엄청 가까울 줄 알고 걸어왔는데 1.8km인데 이 차로 하면 5분인데 이거 걸어가니까 30분이나 걸려. 야 이거 어? 생각밖인데. 생각밖이야 그지? 우리 집 놀이터야지. 그네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그네만 보면 이렇게 환장을 합니다. 누가 멀리 뛰나 해보자. 자, 지금부터 10초 뒤에 뜁니다. 점프하는 거 알지? 할 수 있어? 자, 준비됐으면 뛰세요. 우와. 지나도 한번 뛰어봐. 그래? 어, 해봐.
뛰어봐, 번쩍 뛰어봐.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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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안 꼬이게. 지난 한 번도 안 뛰어봤어? 오늘 한번 뛰어보자. 오늘 겁쟁이 탈출하지 않아, 탈출. 응, 높지도 않아. 어, 바, 팔을 뒤로, 팔을 뒤로 빼야지. 어, 오빠 하는 거 봐봐. 오빠, 오빠 하는 거 잘 봐봐. 팔 어떻게 할 거야? 팔 어떻게 해야 돼? 어, 어. 한번 해봐. 어, 진짜 웃겨 죽겠다. 야, 뛰어봐, 뛰어봐, 지라야. 진짜 안 해봐. 해봐, 해봐. 어, 해봐. 뛴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어, 그것도 하면 돼. 시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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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아빠 한번 해볼까? 오, 아빠가. 무쳐. 부서진다. 아빠, 아빠 다리 부러져. 애기 건데? 무쳐. 뛰어. 무쳐. 그렇게 아, 그렇게 뛰어야 돼. 오빠 높이 많이. 너도 오늘 옷도 똑같이 입었네. 광 빌어, 준영아. 엉덩이 엉덩이 밀고 앞으로 가 버려. 아 제발. 아 하지 마. 우와 높다 높다. 우와. 무서워? 한 번 더 밀어. 이쪽 이쪽 이쪽. 뭐야, 무거워서 안 내려오는 거 아니야? 어, 무거워서 안 내려오는 거 아니야? 옷이 뻑뻑해서 그런가? 뭐 흘렀다고 주머니에서. 경사가 너무 약. 그렇지. 확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와봐. 어, 왜 안 내려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넌 뭘 해도 웃기냐? 쟤 왜 저리 웃기냐? 아, 참 웃겨 죽겠네, 쟤. 다를게요, 다를게요. 싫어. 싫어. 다리 벌리지, 모으지 말고. 에이, 잘 안 내려오네. 아, 밟고. 오늘 날씨 진짜 따뜻하네. 햇살이 끝내줘요. 겨울 햇살. 옛날에 생각나네. 바깥에. 내 집이야? 새로운 놀이기다. 그지?
새로운 놀이기구다. 하지마. 뭘 뭘 흔들어 흔들어지네. 하지마. 너까지 날 피신. 아, 오는 길에 너무 걸었나. 배가 고파. 오늘 한우 소머리 국밥 먹읍시다. 우리 이빨을 치료한 우리 준영이는 못 먹고 진아랑 한번 먹어봅시다. 어머니. 괜찮아. 나 오른쪽으로만 먹어야 돼. 치과 같아.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아빠 준영이 마취해가지고 국물 먹었는데 여기 안 뜨거워. 너 반대쪽으로 먹. 개꿀인데? 지금 각도형 맛인데 고추 짜장아찌 마늘도 같이 역시 국밥은 말아먹지. 그냥 국물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아빠 좀 줄까? 이 괜찮아? 한쪽으로만 먹고 있어? 나중에 아빠 나이 들고 병들 맛있는 걸 사줘야 돼. 알지? 영상 찍어놨다. 괜찮아? 맨날 여기 닦아야 돼. 국물이 너무 없네. 아, 더 준대. 많이 먹어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우리 진아는 밥 두 그릇 먹었을까? 준영이도. 아픈데도 잘 먹었어요? 어땠어요? 밥이 어땠어요? 엄청 맛있어요. 근데 야채들 무슨 단맛이 안. 명품 한우 소머리 국밥 잘 먹었습니까? 네. 잘 먹었습니까? 네. 잘 먹었습니까? 네. 저기 거의 정면을 넘어서까지 걸어가야 돼. 이야, 이거 오랜만에 걸으니까 이거 떨릴 때가 많네. 아이고, 혼자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